그 뿌리를 씹어 먹었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렸다 해서 생자를 붙이고 자신의 성인 강자를 따서 생강. 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해독 효과가 그만큼 뛰어나서 100가지의 나쁜 물질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살균,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람의 생명까지 살려낸 생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늘과 생강을 단순한 양념으로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그게 이제 잘못된 편견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마늘과 생강의 놀라운 효능뿐만 아니라요.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자주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과 생강 이왕이면은 그냥 반찬으로 양념으로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좀 즐겨 먹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하나하나 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몸에 좋은 마늘 생강 1년 내내 먹는 방법.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자, 마늘은 여기에 생강은 여기에 재워라. 네,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네. 마늘은 술에 생강은 술에? 불에? 술에? 제 느낌에는 두 글자일 것 같아요. 네네. 마늘은 뭐 어디에 재울까요? 어디 재워야 되나요? 뭐 안방에 재워야 되나요? 아, 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 자, 궁금하시죠? 마늘은요. 설탕. 생강은요? 뭐예요? 꿀에? 꿀에. 야,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설탕이나 꿀이나 단맛이니까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먹기 편하게 되고, 마늘을 설탕에 재우게 되면은, 본래 마늘이 가지고 있는 뭐 식욕을 정진한다거나 소화를 잘 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생강도 꿀에 재우게 되면은 뭐 기침, 가래를 사기는 효능이라든가 뭐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근데요, 이왕이면 마늘도 설탕보다는 꿀에 재우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설탕보다는 꿀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늘이 보면은 그런 약절 재료 가운데서 가장 효과가 셉니다. 그래서 한의사에 보면은 마늘과 꿀은 효능이 상반되니까 상극이니까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보면 마늘이 보면 몸에 윤기를 넣어주 꿀은 몸에 윤기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마늘 어떻습니까? 땀을 나게 밖으로 발산하는 겁니다. 이 성질이 예. 상반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늘도 열성인데다가 꿀도 실은 몸에 먹게 되면 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게 되겠죠. 그래서 마늘과 꿀을 같이 먹게 되면 서로의 약효가 더 떨어지고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먹지 말아라고 한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마늘은 설탕을 네. 그리고 생강은 꿀에 버리는 걸 배웠는데요. 네. 그러면은 네. 마늘과 생강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뭐 해볼까요? 먼저 처음에는 마늘로 잼, 마늘청 만들어요. 마늘청 만드는 네. 방법. 네. 네. 너무 신나요. 마늘과 생강이 우리가 한국 요리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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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네. 맛있는 마늘을 이렇게 늘 네. 드실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마늘잼, 마늘청 그 재료는요. 네. 그 갈은 마늘, 아니면 믹서에 갈으셔도 되고, 아니면 오븐에 찌셔서, 네. 아니면 구우셔서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간 마늘하고 설탕. 설탕. 네, 설탕. 네. 그다음에 유자청하고 레몬 있으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는 간단합니다. 네, 약으로 드실 거 매일 또 상시 드실 거니까 마늘하고 또 설탕은 좀 좋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마늘 넣으시고요. 네. 또 설탕도 넣으시고요. 양은 네. 거의 동량인가요? 그렇죠. 네. 거의 동량. 네. 설탕은 네. 이렇게 흑설탕 네.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아, 저 좋은 설탕 썼어요. 네. 약으로 먹을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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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좀 비싸지만. 네. 네, 좋은 설탕 써서 네. 이제 이거를 계속 네. 이렇게 좀 끓여주시면요. 네, 선생님 마늘이 일반 설탕도 근데 괜찮죠? 거죠? 일반 네네. 설탕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약으로 드실 거니까 좀 좋은 재료를 사용하자 그거고 마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마늘이 있지만 육종 네. 마늘, 토종 마늘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마늘은 익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끓이면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색깔이 오 그러네요. 네. 색깔이 얼마나 끓인 거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마늘이 익어요. 네. 마늘이 익으면 마늘 냄새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잼으로도 먹고 또 차로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유자청하고 레몬을 좀 넣었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거의 다 됐을 즈음에 됐을 네. 이렇게 쯤에 이제 막 끓고 이제 거의 다 졸여지고 다 익었을 때 네. 네. 유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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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청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유자청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네. 그 차에 그 건지 있는 거 있죠? 네. 그걸 이렇게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레몬즙. 레몬.